안녕하세요, 몰콤입니다. 에어소프트 스나이퍼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헬스 엔젤스 팀의 데스존 필드에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사실 필드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필드 지명을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 임의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날 쿨튼된 바텐을 들고 제 나름대로 보강한 길리슈트를 입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저는 팀원이 저에게 조언해준 대로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저 공간 있나? 이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없는데. 저는 대나무 숲 안에 낙엽들 속에 숨어 적들을 저격할 준비를 합니다. 두 명의 적을 잡고 저는 다른 적을 잡기 위해 조금 더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적을 발견하여 다시 저격을 할 준비를 합니다. 적을 한 명 저격한 뒤 오른쪽에서 적들의 목소리가 들려 몸을 돌려 그쪽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안전을 위해 쏘지 않고 권총을 뽑은 채 적이 더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종료되어 게임이 끝났습니다. 부서! 같이 나냐? 네, 약간 느낌 나게. 아, 느낌 나게? 네. 둘, 둘, 원. 자, 저희 시점 이쪽 뒤에요. 이쪽 가볼까요? 이쪽 네. 왼쪽 따라서? 아니 이쪽 가면 어디에 숨어야 돼? 이후 연속으로 전사하는 라운드가 지나간 뒤 저는 길리슈트를 입고 전원적인 스나플레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적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접근하여 저는 권총을 장전하고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엎드렸어요. 상대 물어보긴 하네. 팀이 전선을 밀어감에 따라 저는 조금 더 전진하였습니다. 힛! 다음 게임도 전파처럼 돌고 스나이퍼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다음 게임은 다시 저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스
마지막 게임은 우르망디 모드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 모드는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뉘며 방어팀은 수가 적지만 미리 원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할 수 있고 공격팀은 더 많은 숫자로 방어팀을 모두 사살하는 모드입니다. 저는 방어팀으로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혹시 VS에 탄창 주우시면 말 좀 해주세요. 여기는 움직이면 안 돼요. 좀 갈려 있을 거예요. 좀 좋았어요? 넬름 넬름 열심히 야 우리는 어디 있어 그러면? 뭐 하나 찾았다. HBC 거. 저는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제 킬슈트의 장점을 살릴 산 쪽에 자리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리를 잡은 저는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방어팀이 대부분 전멸하고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적들에게 집중사격을 당해 전사하였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